네, 1분 에피소드는 2.2 투플이에요. 투플은 이렇게 가로로 둘러싸여 있는 데이터 형식이고, 예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투플 해서 리버스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정의했네요. 보니까 인풋은 이 페어라고 하는 아규먼트인데 얘의 데이터 타입은 이러하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펑션 시그너처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디 부분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인티저 불린 페어를 인티저 불린에 담아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받아와서 이렇게 담아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규먼트 이름이에요, 얘는. 그런 다음에 리턴은 이런 형태의 투표를 리턴하라 하는 말이에요. 재밌는 건 보시면 여기가 세미콜론이 있고 얘는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스테이트먼트이고, 그죠? 그리고 얘는 리턴 밸류입니다. 그죠? 리턴 밸류이고, 그리고 이것을 디스트럭처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타입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던 디스트럭처링. 자바스크립트,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뤘었죠? 그죠? 페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두 개의 variable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딜라이브에서 디버그, 이것을 이제 디버그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하도록 하고, 우리가 만든 유저 디파인드 데이터 타입이죠. 그런 다음에 메인에서 롱 투펄 해서 이런 걸 만들어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U8, U16, U32 쭉쭉쭉쭉 데이터 타입 지정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나중에 이런 빼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출할 때는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지정할 때는 단 노테이션입니다. 단 노테이션이고, 얘는 U8이고 U16이고 하니까 다 이걸로 되죠. 그죠? 그런데 요런 만약 여기 없다, U8이라는 게 없고 얘도 요런 것이 요것도 좀 없는 걸로 빼버리고, 그런 다음에 요것이 얘가 몇 번째예요? 0, 1, 2, 3, 4, 5, 6, 7, 8, 9. 9니까 9. 요렇게. 이렇게 단추를 해보십시오. 하고 런 해서 또 해보시면은 0번째에서 첫 번째 게뭐 있나요? 첫 번째 건 1이고 두 번째 건은 0점이고 이렇게 그대로 다 나오죠. 이상 없이 다 러스트가 스스로 요 데이터 타입을 디폴트로 판단합니다. 이런 소수점 이하가 있으면은 디폴트가 F64예요. 그죠? 지금 이제 F32로 지정돼 있고 얘는 I64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디폴트는 이런 것들도 I32입니다. 자, 어쨌거나 디폴트를 지정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투플 오브 투플, 투플 속에 투플이 들어가 있는 형식도 가능하고, 그죠? 이것도 출력을 하려면 요렇게 그냥은 출력이 안 되고, 투플은 투플 오브 투플이든 그냥 투플이든 간에 다 이렇게 디버그, 요게 콜론에 물음표 있는 게 디버그 트레이트입니다. 디버그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페어에서 여기 저 페어 요것을 페어 이제 페어 리버스 페어. 리버스 페어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펑션입니다. 메뉴에 있던 펑션. 리버스 페어 있죠? 여기다 담아서 호출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 보시기 바랍니다. 투플이니까 다또 뒤틀대는 값이 리턴과 밸류가 투플이니까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물음표 있는 형식. 그리고 투플요 또요 마찬가지 오라고 하는 것도 얘도 투플이에요. 투플이란 걸알수 있는 것이 요렇게 이두 가지가 출력된 것이 달라요. 첫 번째는 원 엘리먼트 투플이 되고 두 번째는 인티저가 됩니다. 그냥 그래서 요렇게 만들면 인티저이고 얘는 원 엘리먼트 투플이라는 거죠. 서로 다르죠. 그리고 투플은 디스트럭처링, 요것을 투플, 요게 디스트럭처링입니다. A, B, C, D 다 담아서 다 출력할 수가 있죠. 출력된 것이 요겁니다. 밑에 요 부분이죠. 이거는 안에 있는 요것들이 다 데이터가 스칼라 타입들이죠. 스칼라 엘리먼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요렇게 할 필요 없죠. 스칼라는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니까 요렇게 하더라도 다 출력은 됩니다.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것도 투플이네요. 투플은 출력하면 그냥 그대로 매트릭스. 보시면은 요것만 요 이것만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좀 요렇게 앞에 매트릭스란 말을 붙고 그런 다음에 엘리먼트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요렇게. 만약 요렇게만 출력하고 싶다. 요것만 뽑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는 디스플레이를 해야 돼요. 디버그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우리 다룰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출력하게 되면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롱 투플해서 엘리먼트 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지금 13개가 있잖아요. 13개가 있으면은 요거 출력을 못 합니다. 그래서 투플이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엘리먼트 숫자 하나씩 지워가면서 몇 개까지 몇개 출력이 에러가 없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에러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too long tuple이 너무 엘리먼트가 많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게 인티저 이렇게 클리 브라켓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을 치워 나가 보죠. 12개도 많다고 했는지 11개도 많다고 하는지, 10개도 많다고 하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상 없이 다 출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출력이 제대로 되는 지점이 몇 개째에서부터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